아유, 아키아 가방 저기 저 아키아 저 씨, 아키아 저 씨, 아키아 가방, 아키아 가방은 쉬워, 아키아 가방 안 들어오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버호입니다. 지금 아론이랑 같이 이게 사우스헤드라고 하죠. 그 와타몰라 그 들어가서 이날은 아마 존영님이랑 크리스 형님 배를 타고 가서 파도가 좀 세갖고. 그 루드비치에다 파킹하시고 배를 파킹하고 이렇게 넘어오실 때 우리는 그쪽에다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잡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라코드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행위를 왜 하냐면, 이렇게 밑에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도 보신 분은 있겠지만 정말 바위랑 똑같아요. 가까이 가야지만 저기 아 이게 생선이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을 정도로 바위랑 되게 비슷하고, 지형 지물의 그런 뭐 점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까지 고기의 그 모양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물 위에서 시야가 좋으면 보이겠죠. 근데 시야가 흐릴 때는 저렇게 처음 장면 아론이처럼 저렇게 한 3m 정도 들어가서 그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정말 이제 비슷하게 생겼죠.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시는데 그렇고, 이제 아론이 같은 경우도 또 제가 가르친 사람 중에서 아론이가 그나마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좀 정확하게 배웠어요. 빡세게도 좀 가르쳤고. 그런데 이 친구의 장점이에요. 배울 때는 딱 집중을 해서 자기가 아 이거 필요하니까 욕을 얻어먹어도, 아니면 내가 무리한 걸 시키더라도, 달리기를 저는 진짜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애들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 포기할 정도로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헤드샷, 여러분 헤드샷이 쉬운 것 같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렇게 고기가 헤드, 저 또 아론이 같은 경우는 건이 좀 짧거든요. 1m 안쪽 되는 건을 쓰면서 가까이 갔다는 거, 살기를 숨기고 걔한테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 자체가 이제 점수를 높게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런 그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 충분한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 노력한 결과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심이, 여러분들이 아이 뭐 저기 뭐 잘해야 얼마 되겠지, 지금 안 보이죠 사람이. 지금 아론이가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장면을 제가 찍었거든요. 지금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고기 잡고 지금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수심이 한 10m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물속이 잘 안 보여요. 물속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기를 이제 걸어서 이제 올라오는 장면인데, 물속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물속 한 5m 지점, 한 6, 7m 지점까지 잠수를 해서 자명으로 다니면서 그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물고기가 바닥에 있는지, 아니면 레드몽이 있는지, 아니면은 굴속에 이제 들어가는 드라마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 데나 그 자명을 계속 무슨 물개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의 형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돌들이 이렇게 넓은 돌이 많이 있으면은 드라마가 적합하게 노는 지역은 아니에요. 레드몽도 그렇고. 이렇게 바위에 그 틈이 좀 많아야 돼요. 지금 영상은 또 이제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그 뭐야 갑오징어를 아론이가 보고 잡으라고 해갖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잡는 영상입니다. 그 아론이 같은 경우도 이제 굴치기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는데 갑오징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조금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갑오징어를 발견하면은 저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갑오징어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나오고 나서 자기가 이제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숨을 좀 골라야 되잖아.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물 밖으로 나온 다음에는 숨을 좀 골라야 돼요. 무슨 숨만 다시 쉬었다가 다시 그냥 쑥 들어가면 다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나오면 좀 릴렉스를 해야 됩니다. 그 차면은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바위 밑에 있다고 그렇게 서로 사인을 한다면, 저기 바위 밑에 있다 그러면 그 바위 밑에 있는 걸 확신하니까 그 바위 밑에 가서 조준을 하고 잡는 거죠. 지금 영상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갑오징어 심해입니다. 오징어 종류의 그 심해는 다리 부분과 머리 부분, 우리가 그 부분은 원래 다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원래 머리 쪽이고 그 위가 몸통이에요. 저도 그걸 최근에 알았던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 연결되는 부분을
찔러야 돼요. 그 부분에서 이제 신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눈과 눈 사이를 찔르면서 오징어 색이 변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심해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진짜 목이 잘리, 이거는 사람으로 또 평가하면 또 개지랄할 수가 있으니까 뭐 장어라고 합시다. 장어도 모가지가 잘려도 막 꿈틀꿈틀 되잖아요. 근데 일반 생선은 모가지가 잘리면 이제 포덕포덕거리고 그냥 금방 죽는단 말이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과 다리를 아예 분리한 건 아니지만 거진 그 신경을 작살을 내놔서 갑오징어 그 이빨 그 아시죠? 그것도 장난 아니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설프게 갑오징어 잡았다고 막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다가는 그 이빨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거 웬만한 선 같은 것도 그냥 끊어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주먹만하기 때문에 지금은 갑오징어가 딱 잡아서 봤는데 몸통이랑 이게 색깔이 다 노란색을 띠죠. 근데 이 심해를 정확하게 하면 이게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제가 전에 드라마 심해하는 것도 보여줬지만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찍으려고 아론이한테 네가 심해를 해라. 응? 형이 그러니까 그 원래는 제가 이제 가끔 그 쓰는 그 인트로 영상 중에 그 먹물이 쫙 퍼지는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론이가 한 건데 원래 먹물 퍼지는 거를 연상 그 연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나왔으면 했는데 희한하게 이놈은 먹물을 안 쏘더라고. 그래갖고 좀 아쉽고 만약에 갑오징어가 나와 있는 거면은 저는 이제 눈과 눈 사이를 쏘겠는데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나와 있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면은 눈과 눈 사이 지점인 뒤쪽 부분을 해서 찌른 거고 그 주둥아리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찔렀는데 의미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제대로 해서 눈과 눈 사이를 아론이가 칼질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제가 그 갈고리를 가지고 댕기면서 많이 하는데 그 갈고리는 저기에 달려 있고 아론이가 바로 이제 그 납벨트에 붙어 있는 자기 칼 저걸 사서 이제 저렇게 정확하게 지금 찌르죠. 그러면은 이제 색깔이 변하는 게 여러분한테 지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아까 내 노란색이었던데 이제 몸통 하얗게 변하자. 다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하고 저렇게 하면서 칼을 좀 돌려주는 게더 좋아요. 완전히 차단을 하려면 그냥 쑤시는 것보다 집어넣은 다음에 돌리는 거죠. 완전히 그 개작살을 내게. 저런 과정에서도 이제 먹물이 나오는데 물 속에서 먹물을 제거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물 밖에서 나와서 하면은 산소랑 하면서 금방 그게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 속에서 먹물 제거를 하고 그게 슈트에 안 묻는 게더 좋아요. 그 뭐야 오징어 먹물에서도 비린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이상.